같은 그룹 멤버 중에 네. 시카고에서 온 형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형은 이제 워낙에 아메리칸 마인드다 보니까 네. 처음부터 그냥 아 뭐 말 편하게 해, 말 편하게 해 이래가지고 네. 형인데 이름이 푸니엘이에요. 그래서 푸니엘, 푸니엘, 어 왔어, 푸니엘, 어 뭐 이렇게 그냥 항상 이런 식의 대화거든요. 그러면은 제가 느낌상으로 네. 해볼게요. 해보세요. 여보세요? Oh man. Hey man. Oh man. 뭐해? 나 지금 촬영 중에 잠깐 지금 밥 먹어가지고. 아 월요일이구나. 어 예. 그 형 어? 형은 밥 먹었어요? 그 형 어? 형은 밥 먹었어요? 형제 아니에요? 여보세요? 예, 형, 그, 밥 먹었어요? 어? 엥? 여보세요? 뭐? Hello? Hey, man? Hey, man. Hey, Mr. 푸니엘? Hey, why don't they march, man? 여보세요? 그. 어? 그 이따가 저녁은 뭐 먹을 거예요? 저 불고기 먹을 거예요. 불고기 먹을 거예요. 아 불고기요? 네. 뭐 드셨어요? 저는 그 막국수 먹었어요. 막국수. 막국수? 예? 막국수가 이제 한국 음식인데 요. 아 막국수. 귀여? 어 오케이 오케이. 근데 다른 게 아니라요. B2B 우정 영원하도록 해요. 와 이거 so 어색해. 고마워요 형. 고마워 성재. 고마워 성재. 어, 예, 감사합니다 성재. 예 형. 어 형. 어.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오케이 맨 바이바이. 어 thank you bitch man. 오케이. 오케이. 굿나잇. 바이바이. 오. 대단하다. 천사예요, 천사. 그리고 사실 저도 반말로 밥 먹었어? 뭐 고마워. 뭐 사랑해. 반말로 하기는 좀 더 어색하거든요. 이 말 자체가. 근데 이거를 저도 지금 아직은 반말이 너무 편하지만 존댓말을 뭐 제 딴에는 억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마워요, 사랑해요라는 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 이게 진짜 존댓말이 힘이 있네. 이게 이 하면